지금 와이프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5시 50분에는 나가야 돼서 전날 밤에 이렇게 지금 와이프 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2시 26분. 밥이 완성됐습니다.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졸지에 도시락을 싸게 되었다. 학창시절 내 도시락을 준비했을 엄마의 수고를 몸소 깨닫는 중이다. 커피 없이 살 수 없는 와이프를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껏 커피를 내린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웨이크업! 엄마를 애태게 찾는 하준이. 나도 지금 같은 심정이란다. 아, 엄마는 일어서 하지마. 세 명을 깨우는 것부터가 전쟁이다.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데 세 명을 깨우고 준비시켜야 한다. 웨이크업! 우선 TV를 틀어 아이들이 거실로 이동하게 만들고 시리얼을 투척한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미리 준비해준 옷을 입힌다. 가끔 거꾸로 입혀서 보낼 때가 있다. 남자 옷은 그래도 좀 쉬운데 여자아이들 옷은 입히는 것부터가 힘들다. 머리 묶는 건 꿈도 꾸지 못해서 밤에 미리 그레이스가 묶는다. 1시간 이내에 모든 걸 준비시키고 집을 나선다. 그래도 신발은 스스로 신어준다. 빨리 내려와. 가자 하준아. 쌍둥이들은 친구처럼 수다를 떨고 현실 오빠는 주변 사물에만 관심이 많다. 가자 하준아, 만지지 말고. 우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세요. 너무 느려. 걸음걸이가 아빠 속도 모르고 언제나 느긋한 쌍둥이다.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쌍둥이 학교에 도착했다. 수다쟁이들을 떨구고 이제 하준이 차례다. 제가 이제 애들 등교시키고 바로 YWCA로 가서 영어를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서 하준이는 거리가 좀 있어서 같이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신호 때문에 길을 못 건너가지고. 아, 놓치면 또 이렇게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슬퍼요. 슬퍼요. 버스 놓쳤어요. We missed. 도로에 있는 불 뜯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는 10분을 기다렸다. 아, 10분 만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타면 금방 또 내리긴 하는데. 아, 하준아, 학교에 다 왔다. 아이고, 되게 이렇게 먼 거리처럼 느껴지냐. 맞아. 아, 드디어 아이들을 다 보냈습니다. 아, 이제 저는 집까지는 걸어갑니다. 집까지 그냥 어른 걸음으로 빨리 가면 20분 안에 갈 수 있어서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이제 걸어갑니다. 네, 화목금은 YWCA 영어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하주이를 마지막으로 등교시키고 바로 또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을 해야 되고 몇 시간 동안 얻은 이 자유시간 동안 나름 또 영어 공부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한바탕 애들을 보내고 나서 집에 왔더니 아이들이 먹었던 흔적들, 이거는 어제 와이프 밤에 도시락 싸줘서 또 생긴, 또 먹고 야식 먹고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나는 청소를 좋아한다는 거다. 특히 이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가 빨려있는 걸 보면 그게 참 뿌듯하다. 신기한 건 청소를 해도 먼지는 계속 나온다는 거다. 오하열 맞추기는 와이프 때문에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청소를 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리고 대망의 빨래 시간. 오자마자 청소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빨래를 돌려야 돼요. 지하실에 집주인분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새 가정이 이 세탁기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시간대에 제가 이게 안 돌아가고 있어서 저는 항상 아이 보내고 집 청소하면서 빨래를 같이 합니다. 얘는 세탁기, 그게는 건조기. 건조기는 이제 1불 쿼러더든 4개를 여기 넣어서 돌리는 방식이고요. 이게 집에 옵션에 세탁기가 없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가 있는 가정이라면 세탁기는 필수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청소가 마무리된다. After this, Jesus went around in Galilee.
이렇게 이제 집 청소가 끝나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면 만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쉐도잉법 영어 공부를 한다. 지금 이제 하준이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바람이 조금 부는데 집에서 2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시 35분에 나왔어요. 3시까지 하준이를 픽업하고 쌍둥이가 있는 곳을 가서 쌍둥이를 3시 30분 이전에 픽업을 해야 돼서 뭔가 마음이 급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짧아. 쉬는데 쉬는 것 같지가 않아. 집안일하고 씻고 밥 먹고 공부 한 2시간 할 수 있나? 그래도 하늘은 맑아요. 아, 미국에 살면서 정말 이 깨끗한 하늘 이것만큼은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준이를 먼저 픽업했어요. 그래서 3시에 픽업했습니다. 하준, how was your day? It's not funny day.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다 픽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간식을 주는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줬습니다. 와이프가 아직은 교육 기간이라 2시 45분에 끝나서 제가 이제 픽업해서 왔을 때 와이프가 같이 좀 비슷하게 도착을 해서 저희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찜닭에 비빔밥. 찜닭 비빔밥. 나다 맛있어요? 찜닭 비빔밥 맛있어? 하이마 찜닭 비빔밥 맛있어? 네. 하준이는 찜닭 비빔밥 맛있어요? 근데 감자 맛이야 나. 아니야, 감자 치킨 맛이야. 어제 했던 찜닭 어제도 먹고 오늘 재탕. 한 요리로 이렇게 두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틀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이마 밥 안 먹으면 간식이 없어. 빨리 먹어. 엄마 도와줘 해. 도와주면 다 먹을 거야? 네. 아. 너 진짜 맛있어? 그래?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시간이다. TV를 보려면 TV를 보던지 나한테 엉기면서 TV를 보고 있다. TV가 지겹기 시작하면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낸다. 아들 에너지를 빼게 하려고 농구를 샀는데 생각보다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Give me the one ball, please. 한수 보여줘야겠다. 다리 간다. 슛. 생각보다 골 넣기 어려운 농구는 결국 배구 놀이로 대신했다. 그리고 하준이는 장난감으로 역할 놀이를 참 좋아한다. 나도 어렸을 때는 장난감으로 이러고 많이 놀았는데 별거를 다 닮는다. 단 3명이 각자 취향이 달라서 역할 놀이를 제각각 한다. 정신없어 죽겠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책을 항상 읽어준다. 한국에서 버리고 온 책들이 너무 생각난다. 미국에서 책이 이렇게 비쌀지 몰랐다. 그렇게 책을 읽으며 아이들이 진정되면 그레이스에게 아이들을 떠맡기고 나는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러 간다. 뽀뽀. 딸들이 확실히 애교가 많아 요즘 살살 녹고 있다. 아빠가 나가고 아이들의 마지막 발악이 있은 후 그렇게 엄마랑 꿈나라에 간다. 영상을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